아, 안녕하세요. 사인회 하고 와가지고 쉬다가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아니 나 MSI도 보고 갈 수는 있겠다. 근데 오늘 경기랑 별개로 진짜 그 초비랑 피넛 도란까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거의 신인 2명 데리고 결승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신이 잘하긴 한다만 그래도 당연한 거 절대 아닌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멋있다고 해야 되나?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진짜 그 감독 코치도 진짜 존경합니다. 뭐 딜라이트는 그래도 좀 하던 친구이긴 한데 쉬운 거 아닌데 절대. T1 결승 갈 때마다, 작년에도 스프링 때도 그렇고 썸머 때도 그렇고 그 오멘부스에서 항상 사인했거든요. 인사말이 확실히 좀뭐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의외로 진짜 저축해 잘 보고 있어요 라는 인사말이 진짜 많았어요. 나좀 충격적이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어색하고 좀 놀랬어요. 뭐야, 나다. 왕호가 있네? 뭐야, 가수 있나? 와, 뭐야. 조명 진짜 멋있다. 뭐야, 이거? 조명 대박이다. 조명쇼야? 아, 뭐야, 이거 일부러 미치는 거냐? 와, 야, 뭐야, 오! 와, 뭐야, 영상 같아. 우참 시작. 진짜 인정이야. 나도 못 참았을 듯. 아, 하는 것보다 보는 게더 떨리냐? 아니, 지금 가슴 한껏 부풀어 올라는데 여기서 이런 예능을 튼다고? 결승전만 바라보고 아, 여기까지 뭐야, 예능 왔습니다. 아니야? 진지한 영상이에요?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지한 영상이냐고. 뭐야, 진짜였어? 나 웃긴 영상 트는 줄 알았어. 멋있다. 예능이 맞지 이거? 긴장했는데 갑자기 확 풀리네 긴장이 이게? 아니 웃기라고 만든 건데 어떻게 안 웃어요?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됐다. 저거 한번 다음에 만나자마자 바로 한번 다시 해달라야겠다. 사회가 그거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줘 하면서 놀려야겠다 이거. 와, 후니 전문가야? 야, 이거 괜찮다. 영화관에서 보는 거 괜찮은데? 그니까 뭐 뒤에 무슨 VIP실 같은 그런 게 있네. 다야? 잠깐만. 근데 이러면 그냥 캐트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바루스 탐켄치 맨하겠다 이러면. 아, 이러면 좀 전투 지속력 좋은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드에서 뭐가 있을까? 베이가 괜찮다. 노틸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어휴, 성웅이 형 조심 좀 해요. 서로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냥 조합 한타는? 아리 큐 찍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네, 세드 한 일을 좀 말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몰래 들어가서 빼먹기만 했으면
근데 이미 오공 입장에선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이드가 지금 바로 출발했거든요. 네. 거의 다 왔어요. 급해요. 아직 1렙이에요. 네. 그리고 세이드 네, 이름 베이너까지도 없고요. 여차하면 합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이 네. 강타는 있는데 네. 일단 먹고 네. 그래서 도망갈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럼 불신으로 잡나? 어? 그런데 이거 근데 너무 이미 말린 상태에서 본인 거 돌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오너 여기서 도란이 턴을 받았으면 네. 의미가 어 배치기 썼다. 네. 이 타이밍에 살아남으면 네. 정면은 있습니다만 네. 한단 붙어서 그리고 이제 선뜨고 어, 이거 도란 아 못 잡았어. 어? 아 시즈도 W 2타 안 맞은 게 조금 아쉽다. 아 배치기도 처음에 빠졌어가지고 천천히 잘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게 오공이 계속 뭔가 시도를 하는 게 좀 저게 좀 불안한데? 준욱 안 들고 계속 플레이 만드는 거? 뭔가 좀 집중 잘하고 있는 느낌? 와. 어? 아, 용 좋다. 좋은 용이거든요. 어, 나이스. 잡을 만하다. 배치기 있어서. 와. 와, 저게 살아? 오 좋은데 근데 이거는 운영적으로 이득 많이 받는데 노테린 제이스 잡으면은 좀 크긴 한데 가장 잡기 쉬워요. 힘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인 거지. 원래 캐리력만큼 세줄 보였다. 아 그럼요. 자 피노 잠깐 이쪽에 있습니다만 일단 서른 배치가 아 잡힌다. 어 어 좋다. 나이스. 좀 좋은데? 근데 자야 마루스는 가면 갈수록 자야가 훨씬 좋지 않나? 아, 질 것 같지 왜? 고공 라칸 이니시 빡센데? 어 위험한데? 와 잘했다 하리. 큐 2타 딜 맞춰가지고. 아 근데 저거 2타 딜을 안 맞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프리 실쿨이었나? 특히 T1의 조합이 일종의 포킹 조합이라며 어? 갑자기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서 영패가 세우게가 들어가죠. 얘 왜 이렇게 잘하냐 광우. 플레이를 계속 만드네. 이게 말려도 계속 만드니까. 아 저 은신이 너무 사기다. 오고 저 디코이가 너무 사기야. 은신의 이동에다가 탐지키면서 가니까 부시안도 체크하고. 근데 뭐 저걸 잘 쓰니까 사기인 거긴 한데 후반에 좋은 샤코 같은 느낌. 한타 좋은 샤코 같은 느낌. 후반에 근데 상대가 더 좋은 거 같아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딜러 3명이 다 생존기가 없는 애들인데 오공 라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한 명 그냥 맘먹고 찍으면 한 명 죽을 수 있거든요. 진짜 잘 받아쳐야 되는데 베이가 찍혔나? 오공이 뭐 바루스가 미드 먹는 건 봤을 텐데 와
아, 얘 왕호가 너무 잘한다 지금. 얘 지금 너무 잘해. 뭐야 얘 혼자 운영 다 하는 것 같은데. 서포트 계속 데리고 다니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말이 안 돼. 1레벨 죽고 난 다음에 멘탈 잡고 하는 건 대단한데 진짜? 게임 집중 너무 잘하는데? 얘 너무 잘한다. 아무래도 미드 푸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탑 시간 나와서 바로 턴 쓰러 바로 가고. 아 너무 잘해 지금. 미쳤다. 턴 쓰는 게 완벽한데? 어? 정화가 없으면 이거 터칠만 하거든요? 나이스. 근데 궁이 4개가 빠져서 확실한 싸움은 아니거든요? 아 크다.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큰 실수인데? 아 근데 둘밖에 없어서 딜. 와 지수 그 사이로 넣었어. 너이스 됐다. 오 됐다 이거 게임. 아 이거는 조금 자야가 좀 문제야. 아 자야 클린즈도 있어가지고 이론상 자야 죽일 수가 없거든요. 클린즈도 있어서 노틸공만 자야가 궁으로 피하면 되고 제이스나 바루스가 맞딜을 이기는 상황이면 잡을만한데 될지 모르겠네. 상영아가 조냐 있냐? 상영아가 아 그라가스 미쳤다. 도란 진짜.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자야는 궁이 있어서 아 이게 아 너무 안 좋은데? 도란 미쳤다 진짜. 아 근데 구마유시 해저를 하려면 바루스 하면 안 돼요 사실. 바루스는 캐리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닌데. 아 미드 모여 됐다. 벤시 안 까졌어. 어? 한번 그냥 내려뺏겨버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도 넘어갑니다. 일단 미드 대치가 좋은 티언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치에서 재미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젠지도 맞을 사람 맞으면서 적당히 흘려주고 있고요. 이 시각을 계속해서. 근데 이거 용 뜨기 전에 뭐 뭐든 궁이든 뭐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제이스가 그라가스 사이드 이기는 챔피언인데 이거 못 가고 있는 게. 아. 오, 네, 잘 받아쳤고요. 오, 나이스! 노틸그랩 레전드, 아까비. 아. 망했다. 아, 라칸 너무 사기야! 아니, 풀, 노플인. 아, 이게 생존기 없으면 이거. 어떻게 어그를 뺄 수가 없어. 풀 빠진 곳에 그냥 풀 쓰고 들어오면. 젠지 그냥 잘한다. 뭔데 이 한타 절대 못 이기는데. 어 뺏었어 그래도. 이게 바루스랑 베이가 노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판 갔다? 근데 이니시를 어떻게 받아칠 수가 없다. 이론상 자야락한 오공 같은 거 나오면 누군가 한 명은 앞에서 상대 스킬 한번 빼고 한타 시작해야 이길만한데 셋 다 생존기 없고 어그로 빼기 애매한 챔피언이어서 한타 이거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어그로를 받을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먼저 연다고 해서 뭐 자야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 CC 3개 날렸는데
4개 날렸어. 와, 베이가 E 시작해서 바루스궁, 세주궁, 노틸궁 근데도 들어가질 못하네. 내가 바루스 쓴 메탈 나갔다. 아, 좀 큰데? 투판 좀 짜증나게 지는데? 바루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야가 캐리해야 해버리는 게임이 나오니까. 바루스는 진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게임 져있어. 나 지금 메탈 나갔다. 근데 원래 자야 바루스가 그래요. 바루스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해. 아, 끝났다. 아니, 죄송한데 진짜. 아, 나 진짜 근데, 아, 티원한테 진짜 나쁜 말 할 수 없지만 나 진짜 다음 판도 질 것 같아.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상대가 더 잘하는 거 같냐?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진짜 T1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진짜 다음 판도 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뭐가 됐든 바꿔야 돼. 경기력이 우리가 너무 안 좋고 상대 너무 좋은데? 그라가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란 선수의 순간적인 피지컬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주안이의 이탈을 피하면서 비스켓까지 먹어대다 보니까 역습벽을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힐이 나면서 스노볼이 크게 굴러가게 되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공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글도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이 장면이죠. 만약에 여기서 그라가스가 킬을 안 먹었다면 아이템이 하나가 덜 나와 있었을 거고.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네, 책 보시면 됩니다. 1! 1! 아, 그리고 한 번 더! 3! 와, 이게! 오! 그렇죠. 페페 승승이 정말 많지 않은 쿠크 상태! 이야!가 좀 땡기긴 할 거거든요. 피넛이 그냥! 오! 네! 캣틀! 캣틀! 그리고 럭스. 네. 이쪽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근데 노틸궁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 오공이랑 노틸궁이면 캐트를 쓸 수 있나? 말파이트 스킬은 피할 수 있는데 노틸 스킬을 못 피하는데. 여전히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 다른 거보다 비드크 상태일 라나?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2023 LCK 스프링 스플릿. 자, 결승전 2세트 시작됩니다. 아리가 붙네요. 뭐지?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런 픽들이 더 리스크도 올라가고 근접 서포터 쪽에서 한 방 싸움을 걸었을 때 한 번만 상황을 반전시키면 예! 여기 매우 과연 땡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매우 과연 되면 아! 과연 지금 빠질 수 있나요? 어? 너무 이득인데? 4개랑 하나 변인데? 너무 이득인데? 푸시 무조건 할 수 있을 듯. 여진 터지네 저거. 럭스가 맞으면서 캐트 힐도 있어가지고 럭스가 아펠이랑 스펠 변화. 아니야, 아니야, 라인전 안 힘들어요. 푸시할 수 있어. 노틸 풀 저만 빠져가지고 강제로 열지도 못하고 저만 없어서 럭스가 맞아도 안 죽고 럭스가 아펠이랑 딜교 해주면서 밀어내면 푸시할 수 있어. 데이터들이 뭐 서너 많은 가운데 이제 2세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선 쪽에 워낙에 중요한. 아, 저 큐 못 맞춘 거 좀 아쉽다. 그래서 위쪽으로 물가 쪽으로 무빙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기 피넛이 막. 예, 어, 예. 예. 근데 일단 오공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긴 했거든요. 아, 위험하다. 아, 못 본 거예요 지금? 칠판 하다가 결국 제대로 호응하기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럼 모르고 있다 결국은. 일단 돌아서 방금 접어 땡겨서 압박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예. 간다! 아, 이거 네. 피넛 머리가 아, 예. 그리고 비에고가 나이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던졌던 노틸 그랩이 너무 이상하게 빠졌다. 앞에 포션 다 빠졌고 보란검에 공수도 차이여서 이거 라인 좀 끝났거든요? 시스 차이 많이 나오고. 그런 뱀픽을 지금 구사를 잘 해주기도 했고 선수들 플레이도 지금까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누적골도 뭐 각 라인상 이렇게도 온통 뭐 파란색으로 지금까지는 칠해져 있습니다. 딜라이트 불시동이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피넛이 그 다음에 중계하면서 성화 없어요? 네. 약간은 성화 좀 더 잡아보고 또 버티나요? 제우스 대규 중 이거 듀오가 팀에? 분명히 있거든요?
경력을? 키플러스까지도 살짝 붙였는데 키플러스도 올라와요. 오공은 아직 오랩입니다. 키플러스가 올라오는 텐데.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른데 티온도 되게 스피드하게 교환해봤자 안 좋은데? 버스트? 먹고! 버스트! 먹고 빠지기! 눈을! 먹고 빠지기! 눈을 먹고 들어갔는데 눈의 범위! 비장의 타이밍을 남은 오 나이스! 그리고 갈아타 갈아입고요! 제우스 죽고! 그리고 피넛을 마무리를 조금 더! 나이스. 상대 다 도망갔으면은 손해 연습 뭐 했는데 상대가 역으로 들어오네. 애초에 전령을 막기 위해서 바텀 기어를 투자했던 게 좋은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1대1로 그냥 도라니! 뒤에 박았어! 그래서 도라니! 와 미쳤나 봐. 아 막탄 죽었을 수 있는 체력이 아니고요. 아 진짜 빡세다. 그 젠투도 아직 와 불안 아 뭔가 분위기가 불안불안하다 원래? 죽었는데? 현준씨 아 그래도 노틸킬이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도란도 현준 아니야? 분위기 안 좋다. 그래서 턴을 좀 썼으니까 몰래 한번 먹어볼 생각인데 이게 제 가는 오공도 뛰고 있고 그라가스가 체크해주고 있어서 어 빼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누가 대표놨다? 예. 이거 누가 대표놨어? 이거 먹었던 게 좋습니다. 예, 이거 전자레인지에서 10초 돌려놓은 느낌인데 예, 시간도 없는데 상대한테 내주기 싫죠? 개량까지 오고 있고요. 키원도 스노우볼 조합이기 예. 때문에 드래곤 욕심 나거든요. 예, 서로 먹어보자. 매우 걸리는 상황에서 빨리 뒤에 먹었고요. 오공이 궁이 없어서 아 가짜 데려갔어. 잘 살아갔어요. 어? 이거 아, 너무 빨려 들어가는데? 전투물도 걸렸고 티원도 뚜껑 열렸는데 뚜껑 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대리야! 뭐 해야 돼? 대리야! 야! 대박이야! 네, 그래갖고 배심으로 지 와... 아 설마! 아... 오히려 어 근데 좋은데? 페이지에게 킬이 들어가면 안 봐요! 아 근데 이거 아 그니까 이게 상대가 잘해. 거의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젠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탑 바텀 쪽에서 좀 힘들었던 과정을 잘 풀어 나가면서 들어가서 잘 겪고 아, 스노우볼의 시작은 미드 타워죠. 아 이 캔에 붙어 있는 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아 일단 뭐 피 빔. 아 뭔가 또 진 것 같냐 왜? 그 큰한테 크는 거랑 아리 크는 거랑 느낌 다른데. 탑이 잘 내주긴 했지만 대신 속도를 한번 내보긴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쪽에다가 한번 압박을 좀 세게. 이거 절대 물고 용전에 리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면.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 껴서 다행이죠. 아 껴서 그렇군요. 자 전력은 박을 수 있겠죠. 이야. 이제 드래곤 준비해야 돼요. 형선 집 갔다 온 거거든요 이미. 그러면 시야 다 까지는데. 아, 이 템포 너무 나갔다 이거. 아. 그래도 한탄은 할 수 있. 제우스가 잘만 진입하면 그게 진짜 나? 끝내버린. 아, 탈진을 안 들어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캐넨 자체가 거의 체크하려면 그 상태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싸울 거면 자, 일단 수정초랑 받고. 위치 지켰고. 잠깐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젠지. 일단 싸움을 열어야 되는 입장이 젠지긴 하거든요. 케이틀린 럭스의 이 캐넨 위치가 용을 일단 먼저 쳐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시야 풀어주는 거고요. 진짜 말씀하신 번개 있나?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예.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고요. 덧작업 좋고. 더 설치 나름 되고 있고요. 일단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큐 까비 각을 봅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일부러 다줄견인 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면 예. 날 끌어라. 애초에 더디치도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어삼천거든요. 이쪽 메이커진입 피너 견제하면서 먹겠다라는 예. 그럼 누가 먹습니까? 빨간 피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돌아봐야 돼요. 아래다 돌아 캐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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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상태 살 수 있나? 어 살았어. 나이스. 캐틀. 어? 와 저 다행이다. 아리 풀있어. 풀 반응해야 돼. 나이스. 엔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좋다. 제우스의 위치예요. 네. 자 아래쪽에 나이스. 네.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용은 누가 먹는데? 반응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클린즈 없이 진짜 용감하게 했다. 자 그거 시도하다가 오히려 자 초비가 빨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또 이니시를 걸 챔피언들은 많으니까 선수들 모두가 상대의 시선을 뺏으면서 다 같이 돌격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티원은 바로 압박이 이거니까 다른 팀 압박과 네. 달라요. 네. 덫이 일단 그라가스 와라. 있나? 일단 그라가스 뒤쪽 포지션 잡았거든요. 자 그라가스한테 토스 반다가면 아이고. 어 뭐야 근데 안에 절망이다. 아 이 캐틀이 이렇게 죽으면 아 잘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게임을 굴리지 못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조금씩 더 불려나가는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뒤져. 따먹기만 해. 헬스포. 야 딜 왜 이렇게 세? 아리 때 아리가 아리 캐리어 컨데 캐리어 구밍하면서 페이카가 한번 던져주고. 그런데 바로 따먹기였습니다. 지금 그나마 변수 차출이 가능한 게 캐렌인데. 그렇죠. 캐렌이 뭘 하기 전에 맨날 터지는 구도가 나와요. 아리가 템을 가성비 템으로 꽉꽉 채워버렸네. 제대로 폭발을 뚫어야죠. 제우도 언제까지 번개의 신 제우도 한번 잡고 언제 칠 겁니까? 아 좀 빡세 보이긴 해. 캐트 이 노틸 궁을 캐틀한테만 쓰면 돼가지고. 아 근데 이게 미드 웨이브 끊어도 잠깐만, 과몰입 신호 온다. 너무 과몰입하면 안 돼요. 너무 몰입하면 안 돼. 건강이 안 좋다. 아, 아펠. 아펠 공성 사기야. 와, 도란바 미쳤어, 진짜. 어, 나이스. 근데, 너무 빨려 들어갔다, 상대. 네, 그래도. 억제기가 나가긴 해가지고. 아, 와 아펠. 아 아펠 진짜 빡이랑 빡센데 이제. 와 저 맞았으면 죽었나봐. 맞았으면 죽었네. 어? 들켰는데? 아 노플인데? 아 이 게임 끝나겠는데? 캐틀 노플이어서 캐틀 죽으면 수성 안 되는데 이거 되나? 노틸 고 맞으면? 그라플도 있네. 아 이거 끝났다. 아 풀 피되는 거 봐 아펠리우스. 와 젠지 멋있다 진짜. 와 젠지 진짜. 와 드라마 왜 이렇게 잘해줬어. 와 진짜 드라마 쓰네 젠지. 와 룰러 빠졌는데 이렇게? 와 진짜 나 근데 진짜 도란이 진짜 너무 멋있다 얘. 도란 좀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홍명보 감독님이 롤 감독해도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작년 우승? 어제 내린 눈이야. 오늘 보이지도 않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떤 그 이 프로 승패 직업의 세계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아직 할 수 있다. 패패승승승. 아씨. 아 진짜. 아 젠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우리 또 김동현 씨가 초비님과의 특별 매치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페널티전이었는데요. 네네네. 초비 선수가 양손 양발 다 묶고 그래서 대결해가지고 동현이가 한판 겨우 이겼습니다. 어느 씨가 지금 적극적인 폼새가 좋아 보이고요. 아야 일단 뺐자 뺐. 오공 선택입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풀리거든요. 징크스 슬래시 오공과 징크스 함께 지까지. 네 이런 쪽으로.
무난하게 세주안이 고르면서 네. 그래야 센지가 연차하며 그라가스가 풀렸을 때 뽑을 수 있었거든요. 주면 안 되겠다. 네. 판단됩. 살 아. 근데 이거 징크스 죽으면 또 헌터가 이게 리샨 하겠네. 아 불안하다 뭔가. 그렇죠. 베이가를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2023 LCK 스플릿 스플릿. 자 결승. 3세트 마지막 세트 가보자. 일단은 탑 쪽으로 한번. 어이구. 와 이거는 T1. 어? 아 근데 Q가 안 돌아서. 아 죽었다. 오 위험한. 아 와드가 와드로 봤네. 어? 어? 와 이거 포커싱 잘 바꿨는데? 와.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 젠지? 세주가 6이긴 한데 지금 용 치면 전력 나갈까봐 안 치는 것 같죠 세주환이가? 아 레드 카정하려고. 아 이거 커버하긴 늦었고 그냥 전력이라도 쳐라고. 커버는 늦었어. 전력이라도 쳐야 돼. 어? 어 대박인데? 와 교통사고 대박인데? 따라갈 만하다. 어? 이러면 이득인데? 전력 먹으면? 아 파비 나쁘지 않아. 어? 미드 웨이브도 이득 많이 본다. 어? 와 노이스! 와 이게 뭔가 흐름이 슬그머니 오는데? 어? 좋은데? 이게 라칸이 궁이 없어서 이 커버가 될라나? 나르 프리 있긴 한데 더블 점프 해도 이거 중간에 떠가지고. 와 나이스. 전령도 있어서 이거 깨겠는데? 아 죽었다. 근데 이거 노플이다. 하면서 이득 많이 보긴 했다. 어 뭐야 자야 아직도 코어 안 나왔어? 좋은데? 어? 오 불안하다 라칸 붙어있어서. 아 라칸 원이네? 아 이게 클린즈가 아니어서. 아 죽었다. 아 이게 구마유 씨 누가 먹었어? 젠지가 먹었네. 아 이거 4대 5인데 와 1대1 교환? 기적이다. 자야가 코어 없어서 다행이다 진짜. 중요한 용이긴 한데 탐켄치랑 같이 맞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나르궁을? 라칸 궁돌. 어? 와 위험했다. 어? 뭐야? 아 이게 나르가 바텀이어서 뭐 하려는 건데. 아 이거 나를 이제 공 돌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라칸 공 돌아서? 어? 방금 좀 손해 많이 봤다. 어?
아 죽겠.. 아.. 와 리산 왜 안 갔어. 다행이다. 와 리산 갔으면 다 죽었다. 아 근데 지금 징크스 센데? 자야보다 훨씬 세긴 한데 지금. 어? 지금 돈 차이 많이 나는데? 원딜 지금 3000호 차이.. 3000호 차이거든요? 1.5 코어 대 2.5 코어랑 2.5 코어 대 3.5 코어가 다르거든요? 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지금 싸워야 이길 수 있다. 나이스. 좋다. 와 대지용 만약에 4대지 먹으면은 싸이온 얼마나 단단해질까? 아 와 오너가 진짜 판단 빠르게 잘했다. 확변했다 진짜. 어어? 잠깐만요. 이건 안 좋은데? 어? 바론딜은 안 될 것 같은데 상대? 기회다. 원딜템이 안 나와서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기회다. 메가나를 풀리고 기회다. 됐다. 뭐야? 어? 나이스. 아 근데 와 나이스다. 몇 채 쓴 거야? 아 어? 아 뭐야 봉풀주 베이가 진짜 이상해요. 오 나이스. 됐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몰라. 근데 진짜 원딜 탑 차이 때문에 질 것 같지가 않아. 어 용 버리고 탑 가는 선택? 용 완전 포기인데? 아 자야 템뽑기? 지금 수고 왔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됐다. 나이스 아까비 나이스. 뭐야 이틀 뭐야. 어? 어? 끝날 것 같은데? 아 자야 공 있네. 어? 아 끝났다 이 정도면 끝났다. 나이스! 어라? 잠깐만! 아 아니지? 어우씨 놀래라. 아 이기고 기분 좋게 회식하고 기분 좋게 다음 주 촬영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진짜. 티형 잘하고 있어요. 아 두 번째 판도 첫 판이랑 완전 다르게 했어. 뱀픽은 변화 줬어요. 잘하고 있다. 그 상태는 솔직히 줘도 돼. 50벤이 맞다. 이번 결승전 트렌드. 50 3승이야 지금. 여기서 그라가스 1픽하면 진짜 인정. 아 까비다. 아 일단 아펠로 좀 시간 좀 벌고. 그치 아리 징크스 이러면 쓰레쉬 먹는 쪽이 너무 이득인데? 리신?
나쁘지 않은데? 벤 잘해야 되는데? 리산드라의 르블랑? 탐켄치? 쓰레쉬 벤 유도하는 거 같죠? 쓰레쉬 벤 하면 노틸 하려고 그러네. 쓰레쉬 벤 안 하면 그냥 쓰레쉬 하고 이러면 노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브라운? 어? 저 룰루? 잠깐 룰루는 좀 무서운데. 위신 킥각도 잘 안 나오고. 아 이거 뭐가 무섭다. 트리. 아 트리구나. 잘해야 된다 이거. 오른 좋다. 오른 하자. 아! 나쁘지 않아. 뭐 그 거기서 거기야. 거서 거요. 근데 뭔가 한타는 티어인에서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상태가 좀 길어서. 아 근데 트리스타나 징크스 둘 다 룰루가 버프 주면 야무지긴 하겠다. 트리스타나도 참 가면 갈수록 좋은 챔피언이라 사정거리 길어져가지고. 소방수 트리스타나가 좋긴 해. 불끄럽구만. 와 악착같이 덕분에. 뭐 잘하는데? 잘하네. 스킬샷으로 하는 딜교가 아니고 평타로 하는 딜교인데도 괜찮게 하네요. 초비 선수 야무진 친구구만. 뭐야 점프 각인데? 리신 위치 찍히면 바로 점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시스 나쁘지 않은데? 초반 너이스! 그래 이 맛이지. 용 좋다. 용 맛있는 용. 또 리신이 오브젝트 잘 챙기거든요. 설마 저 조그만 고양이한테 뺏겼으면 진짜 나 진짜 많이 속상할 뻔했어. 진짜 그런 아다리 조심해야 된다. 나이스. 와 됐다. 뭐야 메욱이 이렇게 빨리 돌았다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았어? 뭐 아이오니아야? 무슨 템인 거야? 흐름이 좋은데? 징크스 궁이 안 맞아. 됐다. 응원이 격렬해졌네. 제가 경기할 때도 응원 격렬했나요 저렇게? 나 때도 그랬어요? 나 안 들렸던 건가? 하긴 그게 들리면 안 되지. 화이트 노이즈도 틀어놓고. 저는 보통 또 부스 안에서 할 때가 많아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뭐. 아리도 힘든 구간 다 넘겼다. 편하다 이제. 뭐야 갑자기 원거리 왜 한 방 안 나. 아니 저걸 모르겠단 말이야. 미드 챔피언 좀 그냥 뭔가 이상해. 언제는 원거리 한 방 나는데 언제는 또 안 나고. 뭐야 맨 템이랑 레벨마다 맨날 달라. 원거리 한 방 나고 안 나고는. CC는 근본 있게 평타로 먹어야지. 그냥 뭐 키보드 딸깍하면 CS 다 먹어지네. 원딜은 50분 내내 한 땀 한 땀 먹는데. 아 근데 원래 왕호가 리신 같은 거 좋아하던 애인데 뭐 랭가하고 리신하고 신짜오하고 이런 애인데 마오카이 선픽을 하던 사람이 됐네. 여기 사이언이 궁이 없어서 조금. 나이스. 앞에 총 좋다. 궁 한번 쓰자. 나이스. 나 진짜 아직도 나 살짝 프로해도 될 것 같아. 재도전 해볼까 진짜? 솔랭이나 좀 하라고요? 아 승강전 있었으면 진짜 이재환이랑 진짜 팀 하나 만들어서 이재환이랑 찬용이 형님 모아가지고 승격 딱 한번 시켜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크라켄이어서 좀 세긴. 위치를 너무 대충 잡는데. 상대 살짝 갈리긴 했다. 나이스. 아니야. 헐. 아 앞필 죽으면 진짜 대참사다.
아 망했다. 아 근데 위치를 왜 이렇게 잡았지? 어 사이온. 아 사이온만 죽으면 다행인데? 아 설마. 오 나이스. 야 근데 왜 까보는 거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아 트리가 갑자기 확 풀렸네? 아니 그냥 아예 들어갈 거면 아예 확실하게 그냥 다 같이 들어갔으면. 아 이거 근데 이거 절대 못 이기는 것 같긴데? 딜이 그냥 없는데 왜 들어왔지? 절대 죽일 수 있는 딜이 아닌데? 아 트리가 좀 풀린 게 아 좀 속상하다. 아 상대도 후반이 그렇게 불인 게 아니어서 아리도 레벨링 좀 신경 쓰면서 게임 해야 될 듯. 성장이랑 트리도 크라켄이라 좀 무섭다 이거. 와 트리사나 클린즈 없는데 과감하게 하는 거 봐. 어 나이스. 스펠 다 빠졌다. 좋은데? 아 근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아 이게 망했다. 죽나? 아 이 룰루여서 리신이 진입을 못해. 아 룰루가 아 이게 룰루가 아 룰루픽을 진짜 아 클리치 없는데 저 점프로 계속 점프 있으니까 앞에서 나 너무 잘한다 초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플레이긴 한데 뭐야 이거. 아까 용에서 좀 아깝다. 아 자리 너무 대충 잡았어. 그러니까 상대 쓰리시맨하면 노틸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또 브라움까지도 생각했는데 룰루 놓치면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그 상태 아 벨프럽다. 어 나이스. 아 잘 밀 아 어? 나 빼던데? 근데 룰루 궁 있네. 아 어?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징크스 위치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징크스 더치 있어서 따라가기가 아 근데 이거 징크스가 너무 잘 컸다. 레벨도 너무 높고 템도 너무 좋아서 미카엘의 클렌즈라. 아 이게 들어가 아 딜이 없네. 징크스를 잡을 방법이 없는데? 아니 근데 징크스를 못 죽이는데요? 딜이 없는데? 아펠이 징크스보다 더 세지는 타이밍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멀었는데? 아 망했다. 와 징크스 아 근데 아 이거 징크스를 죽일 딜이 없어서 와 마오카이 어 잠깐만 각 좋은데? 와 초식에 썼어? 초식에 너무 잘 썼네? 옛날에 약간 제키로브 선수 같다. 잘하네. 우승할 자격 있어 근데 하는 거 보면.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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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근데 이게 문제가 한타 때 징크스는 아펠을 때릴 수 있는데 아펠은 징크스를 못 때리거든요. 아펠이 징크스를 치는 순간 끝까지 때려야 돼. 서로 평타거리 닿는 순간 징크스 룰루 버프 받으면서 아펠만 계속 때리면 어차피 도망 못 가거든요. 아펠은 그냥 끝까지 가야 돼.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아펠은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하는 건데, 이건데 솔직히 브라운 픽했는데 룰루 나온 순간 좀 진짜 빡세졌다. 캐리 원딜 대전인데 조합이 룰루 쪽이 훨씬 난이도 쉽고 편해서. 와 트리스 하나 폭탄. 와 고생하셨습니다. 젠지가 잘하네. 저는 근데 아 뭐 티원 진건데 나 젠지 진짜 그냥 팀이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룰러 선수 되게 팀 주축 선수였는데 룰러 선수 나가고 되게 신인 선수 왔는데 솔직히 초반에 얼마나 그 기존 감독 코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빈자리 채우는 게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텐데 진짜 멋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올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응원합시다. 저도 T1 계속 응원할 테니까 다녀와서도 T1이랑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음에 뵙겠습니다.